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이제 미국이 10차례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고 또 이번 달 26일 날 한 차례 또 더 올리고 또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한국하고 미국 사이 금리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유출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율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원화 가치가 안정돼 있고 1200원대 그렇게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참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 숙명여대 이제 은퇴를 하셨네요. 옛날에 이제 한국은행도 계셨고 신세돈 교수님이 글도 잘 쓰시고 또 실무 이론에 다 밝으시니까 아주 예리하게 이 문제를 설명을 했네요. 역대급 한미 금리 역전에도 공포는 없다. 원화 환율 안정이 최대 공신이다. 그런데 아주 팍 집어서 늘 글을 그렇게 쓰시지만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한미금리차와 금융시장 요인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도 한번 신 교수님 이야기를 갖고 생각을 한번 다듬어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75% 금리 격차가 한국하고 미국이 나 있는데, 이제 이번 7월 말에 한번 더 올리게 되면은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상 초주의 한국 미국 금리 역전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원화 환율 상황에 힘입어 튼튼히 버티고 있다. 신세돈 교수님도 놀라울 정도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저도 야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오는 26일 날 미 연준의 그런 금리결정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2%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 안전을 유지하려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원화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달러와 여러분들 가치도 기본적으로 수급 문제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문제지 않습니까? 달러가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면은 원화가 안정되는 것이고, 달러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은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하락해 가지고 1300원대 이렇게 육박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 자금이 한 달에 대략 50억 달러 이상 유입돼 줘야 된다. 지난 5월에 채권에서 외국인들이 113억 달러를 국내에 유입시켰고, 주식에서 20억 달러가 유입돼서 모두 135억 달러 외자가 국내로 유입됐다. 결국은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1200원대 유지된다. 이런 흐름이라면은 2%포인트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 원화 환율에 따른 환차익과 주가 상승이 2%포인트의 금리차 손실을 만회하고도 충분히 남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외화가. 두 번째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절제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신세돈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뭐 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연간 약 250억 달러나 되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도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절제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냥 당위론을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냥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국인과 해외 투자가 절제돼야 된다. 어쨌든 간에
나가는 돈이 많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세 번째는 대출과 무역 신용 같은 기타 부분 투자에서의 대외 차입선을 확보해야 된다. 2021년과 2022년에 263억 달러와 184억 달러의 대외 차입이 들어오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네 번째는 가능한 모든 국가 중앙은행들과 통화수합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번에 이제 일본과 통화수합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적게 나갔기 때문에 원화환율이 안정됐다는 게 신재동 교수님의 주장인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수가 있으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격차가 2%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의 금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제 신재동 교수님은 금리 올리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금리를 웬만해서는 못 올릴 것이다. 그 이유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천문학적인 가계와 민간 부분 부채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과중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2000조에 가까운 가계 부채와 그와 거의 맞먹는 기업 부채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이자를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가계 기업 부담이 수십조 원 가까이 추가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참 기준금리를 올리던 올 1월부터 한국은행은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가계부채와 경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다. 외화유출 같은 게 없으면 안 올린다는 거죠. 외화유출이 있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상반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되지 못한다. 신세동 교수님 주장은 한미금리 격차가 이렇게 크게 더 벌어지더라도 그런 해외로부터 계속해서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 같은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금리 격차를 감내하고서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금리 금리를 올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권은 물가를 잡는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가계나 기업의 부채를 감안하고 또 경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것을 감안하게 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세돈 교수님이 여러분들 항상 이 칼럼을 보게 되면 이 문화일보에 자주 쓰시는데 아주 천곡을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잘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올해 뭐 마무리를 제가 이게 이제 도둑놈들 사건 4.15 총선 관련된 것이고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관련된 것이고 상반기에 이렇게 모두 다 다섯 권의 책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지금 심하게 오염됐는지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